어떤 일이세요? 여기 진짜 유명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맛집 투어를 온 거로군요. 일단 갑부를 따라가기로 한 제작진. 5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 갑부를 맞아주는 건 바로 이 입간판인데요. 사실 이곳은 갑부가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비큐 가게랍니다. 가게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이것. 떡하니 자리 잡고 존재감을 뿜어내는 갑부의 얼굴인데요. 그 덕분인지 예약제로 운영하지 않아도 가게는 늘 만석이라네요. 리플레이트 주세요. 오리지널 아니에요? 오리지널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깜짝 방문에 당황할 틈도 없이 일단 갑부가 주문한 음식부터 만드는 직원들. 시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모든 메뉴를 맛보는 것이 갑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랍니다. 수프부터 바비큐 그리고 국밥까지 한 달에 네 번 이렇게 깜짝 방문을 통해 맛을 점검하고 있다는데요. 하루에 모든 지점을 다 돌고 싶어요.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한 적도 있는데 안 면도는 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게 힘들었어요. 이태원점을 개업한 다음 해 그 인기에 힘입어 안면도와 부산에도 바비큐 가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대표 메뉴인 브리스킷을 바라보는 갑부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맛을 보는 갑부.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결국 직원을 호출하는데요. 긴장감만 맴도는 상황. 탱글탱글하잖아. 이 이유가 뭘 것 같아? 입에서 살살 녹아야 할 브리스킷의 식감이 너무 탱글탱글하게 느껴진 것 같은데요. 리프팅 올리면서 그거 해줄래? 뿐만 아니라 맛까지 달라졌답니다. 다른 음식이지. 그냥 평소 먹는 브리스킷이랑은 좀. 이거는 로스구이 맛이 나죠. 딱. 규정보다 오래 데운 그릴 팬이 문제 원인이었죠. 여기 와가지고 한 3분 정도 지글지글 걸었거든? 네. 소스 있는 애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브레스킷이 맨바닥에 닿으면 네. 너무 그렇게 되면 맛이 좀 바뀌니까 그걸 뒤에서 플레이팅. 아직도 지글지글하고 있어요. 마이야르가 일어나서 지금 갈색으로 자기 기름에 튀겨지고 있죠. 맛을 위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갑부. 먹다가 발견됐잖아요. 실제로 샷다를 내렸어요. 한 달 반 정도로 다뤘어요. 그때 손해가 막 심했죠. 그때는 저희가 바비큐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을 때고 지금은 뭐 워낙 많이 했고 또 실력 있던 분들이 팀장님으로 왔다 가시기도 하고 제 팀원들끼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스타일은 잡힌 것 같아요. 맛 평가를 마친 갑부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주방입니다. 고기 나옵니다. 직접 메뉴를 만들며 직원들에게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라는데요. 바쁜 스케줄에도 개업 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부산에 들려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답니다. 그 덕에 갑부의 바비큐 가게는 부산에서도 핫플레이스로 유명하다는데요. 부산점에서 판매 중인 메뉴는 브리스킷과 비프립. 그리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메뉴가 있었으니 바로 양갈비 바비큐랍니다. 갑부만의 노하우로 특유의 양고기 향을 제거해 만든 양갈비 바비큐는 출시와 동시에 부산점의 효자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